오늘 가본 맛집은 안동의 말콕버거이다. 이곳 말콕버거는 어린 시절 이제껏 먹어보았던 햄버거라곤 롯데리아와 버거킹들 프랜차이즈 햄버거만 있었던 시절 나에게 수제버거의 맛을 알게 해준 수제버거 맛집이다. 일단 이곳의 위치는 안동 시청과 안동 시내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둘 중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보기 쉽다. 또한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니 이 점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일단 가게에 들어가 보도록 한다. 우리는 바깥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는데 나 찍는 줄 알았네. 바깥에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바깥에 보면 식사한다는 느낌이 좋았기에 얼른 주문을 하도록 한다. 일단 메뉴판은 삶의 풍파를 맞은 듯한 종이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곳의 메뉴는 가장 기본인 치즈버거와 그리고 가게 이름과 똑같은 말콕버거, 또한 베이컨 에그버거와 아보카도버거도 있었다. 그리고 세트로 주문하면 감자튀김과 음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메뉴 밑에 어떤 재료가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적어두셔서 메뉴를 고를 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제는 메뉴를 고를 차례. 우리는 베이컨 에그버거와 가게의 대표 메뉴인 듯한 말콕버거를 먹어보도록 했다. 또한 감자튀김도 포기할 수 없기에 세트로 변경하여 주문하였다. 그런데 주문을 하고 보니 사실 이 메뉴판은 뒷면이 더 있었다. 그래서 뒷면을 보니 다양한 버거들과 기타 메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E&D버거 소고기 패티 4개와 아메리칸 치즈 4개가 들어간다고 한다. 먹으면 혈관이 막혀서 엔드버거인 것 같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건 혈관이기에 한번 좀 먹어보고 싶긴 하였다. 주문을 한 뒤 주변을 둘러보니 버거에 관한 책이 있었고 벽면에는 손님들이 그려둔 듯한 그림과 예스라는 영어 단어가 보였다. 예스라는 단어를 붙여둔 것을 보아 사장님은 긍정적이신 분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만든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기에 나는 기대를 하고 기다려본다. 그렇게 등장한 버거들 분위기 좋고. 사실 버거를 주기 전에 음료를 먼저 주는데 이 작은 병이 담긴 음료가 가게의 감성적인 느낌을 더욱 끄집어내는 느낌이었다. 이쁘다는 뜻이다. 이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포크와 나이프를 주어서 버거를 썰어서 먹었는데 이번에 방문하니 담아서 주는 그릇도 바뀌었고 포크와 나이프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던 찰나 사실 옆에 있던 종이에 버거를 넣어서 먹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버거를 종이에 넣고 한입 먹어보도록 한다. 처음 먹어볼 버거는 베이컨 에그 버거. 한입! 흑! 역시 수제버거는 일반 프랜차이즈 버거보다 고기 패티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고 육즙이 쫙 나오는 맛도 일품인 듯 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버거를 먹을 때는 목에 막히지 않게 사이다를 마셔주고 중간중간 감자튀김을 먹는 것도 빼먹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먹어볼 버거는 말콕버거의 메뉴 중 치즈버거 다음으로 심플하게 소고기 패티와 치즈, 토마토, 양파, 피클 등이 들어간 아주 베이직한 버거이다. 그럼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다.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한 맛이다. 아까 먹어보았던 베이컨 에그 버거에 비해서 다른 맛에 방해를 받지 않고 소고기 패티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버거였다. 사실 이렇게 먹은 두 버거들도 맛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감자튀김이 정말 맛있었다. 적당히 두꺼운 감자튀김의 식감과 이 이름 모를 소스의 조합이 정말 아주 맛있었다. 그렇게 버거와 감자튀김, 사이다를 정신없이 와구와구 먹다 보면 너무 양이 많아 남기게 된 감자튀김을 발견할 수 있다. 수제버거는 생각보다 포함한 감이 크기에 고명에 온다면 세트 하나만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말콕버거의 총평은 소고기 패티의 육즙이 정말 맛있었고 해외에서 먹는 맛있는 수제버거를 맛보고 싶다면 해외가 아닌 안동에 와서도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만 같은 수제버거 맛집이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다.